뺏깁니다. 다시 한번 김동욱 뒤쪽으로 연결. 박선용 날카롭게 얼리 크로스 저... 안쪽 전달됐습니다. 그리고 있어요!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. 박승열. 아, 지금도 박승열 선수의 재치가 돋보이는 순간이었는데 뒤쪽으로 내줄 수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순간적으로 이 변칙적인 움직임을 가져갔거든요. 네. 그리고 왼발 슈팅 아, 마음먹은 대로 감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좋은 시도였습니다. 투수들이 모여있고요. 김원민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. 감아주는데요. 자, 네. 자 뒤쪽으로 흘러갔어요. 잡아내고 그대로 슛!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. 자 지금은 김훈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회심의 오른발 슈팅을 날려봤는데 네. 자 지금은 이명근 골키퍼의 어떻게 보면 펀칭 미스거든요. 그렇습니다. 자 이 펀칭이 멀리 가지 않았고 네. 김훈이 어려운 자세에서 터닝 슛까지.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오른발인데요. 그대로 때립니다. 자 여전히 박스 안쪽입니다. 와 지금은 네. 자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. 벽을 살짝 넘는가 싶었는데 오히려 골키퍼의 역동작을 노렸던 굉장히 날카로운 슈팅이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 오른발 각도였기 때문에 네. 니어 포스트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렇죠. 파포스트를 노렸습니다. 자 이명근 골키퍼 하지만 역동작에 속지 않았어요. 네. 하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반면에 목포 입장에서는 그 뒷공간을 노려야 하는 상황입니다. 그렇습니다. 자 한 번에 띄워줍니다. 네. 자 지금은 상당히 멋있는 슈팅이 나왔습니다. 자 지금은 가장 어려운 슈팅 중에 하나거든요. 네. 이렇게 등 뒤쪽으로 오는 것을 그대로 결단해서 슈팅을 해봤던 김동욱 선수였는데 아 지금 빗나가긴 했지만 정말로 수준급의 그런 슈팅이었습니다.